한우 가격 하락세가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우 공급 과잉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사료값까지 오르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춘천시 서면의 한 한우 축사입니다. 이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는 136마리. 몇 년 전보다 사육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. 지난해 사료값은 급등하는데 속값은 폭락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송아지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고 조사료 가격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의 한우 사육 규모는 26만 마리였습니다. 사상 최고치였습니다. 한우 공급은 크게 늘었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한우 수요는 줄었습니다. 그 결과는 한우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. 지금도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1년 사이 한우 가격 하락폭이 30%대입니다. 또 다른 원인은 수입 소고기 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국산 소고기는 워낙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소사료 값은 27% 가까이 급등했습니다.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 농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현재 강원도에 한우 사육 농가는 6,300여 곳, 1년 전에 비해 200여 곳이 줄었습니다. 강원 농협은 어려운 한우 농가를 위하여 도소매 가격 연동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위기에 빠진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.